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닥터K입니다. 오늘 마감 시향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도 드렸고 3일 연속 방송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20일, 22일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텐데 모든 이평선 위에 있으니 밑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빠진 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주말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고요. 자,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 할 만한 부분은요. 자, 기관이, 그죠? 이 암장 중에 제가 계속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막판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봅시다. 이거 뭐 모르는 거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맞죠? 자, 여기가 외국인이었는데 기관이 플러스였는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하면서, 그죠? 외국인이 거의 매도 마이너스 5억, 그죠? 다행이고요. 코스닥도 막판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펴볼 때 보니까 외국인이 기관하고 이 수급이 좀 바뀌었네, 이걸 캐치했습니다. 자, 기관이 그래도 장중 내내 조금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가, 자,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매 행태는요, 호랑이 님 반갑습니다. 조금 처져 있을 때, 시장 막 하락할 때 서서히 조금씩 사놓고 올라가면 샀던 거 팔아먹고 하는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금융투자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조금씩, 그죠? 이전에 며칠 빼고 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전에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코스닥이군요. 어쩐지. 그죠?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이제 좀 슬쩍슬쩍 사주려고 그러죠. 오늘 뭐 처음, 이날 빼고는 처음입니다만. 자, 금융투자 그렇고요. 자, 코스닥 그리고 선물은 기간이 좀 사줬고,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다가 7,500개까지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것이고요. 안 좋은 것은요, 미국 선물이 너무 처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강의가 정말 괜찮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올라온 두 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보시라. 그러면 쪽집게 노트처럼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주 단시간에 액기스만 어느 정도 참고로 할 만한 좋은 방송이다 생각하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4시에 여기서 끝났는데 추가로 더 상승해서 끝났으니 갭 상승해서, 그죠? 시작. 그 부분은 여기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죠? 4시에 마무리됐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가 갭 상승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쳐져버리니까 같이 밀려버린 그런 오늘 시장 흐름이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딱 보니까 처지더라고요. 닥터K 포지션은 뭐였다? 호랑이님? 어흥, 호랑이님. 그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반등을 좀 해주면 좋은데 닥터K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럼 좋은데 지금 이게 막 밀리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왜? 하락하려는 이 기운이 너무 강해요. 좀 상승할 때는 양봉이 많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다 보면, 하락할 때는요, 밑으로 처지려는 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기준으로는 1.3% 하락인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권사는요. 됐고요. 어쨌든 한 1% 내외 정도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런 엄청난 공방을 이룬 후에 좀 들어올려 주기를 우리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인버스도 분명히 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죠? 어쨌든
좀 상승하기를 바라는 톤으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흔들리니까 제법 강하게 밀렸습니다. 코스피 1.14% 하락, 코스닥 2.35% 하락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주말간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님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태조 이방원 더 쳐지는 게 기본이다. 절대 따라가면 되지 않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해폭탄 투하가 되었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솔루션 10% 빠졌고요. OCI는요 전일 8%에다 오늘 4.52%니까 13%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5.63%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또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조선주는 이제 좀 맛이 갔습니다. 터프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현대미포 빼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오늘 빠지면서 지수가 약간 왜곡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LG 에너솔루션이 시총 2위니까 선물은 그만큼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빠지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린 그런 형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닥터K가 방송에서 LG화학을 최우선순위로 본다 그랬거든요. 야, 이거 좋다 말았습니다. 3.5% 가다가 보합으로 밀렸는데요. 아침에 저도 놀랬습니다. 우와, 혼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오늘 닥터K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영원무역, 그리고 JYP, 이런 종목들, KB금융은 1% 밀렸습니다만, 딴거 빠진 거 봐요. 1%가 뭐 밀린 축에 속합니까? 현대차,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와, 그죠? 수급,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호랑이님 뭐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 몰라도 셀트리온, 그죠? 별로 잘산 자리 아닌 것 같다. 빠지네요. 그죠? 빠집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기존에 잘 끌고 와서 수익 중이었는데 수익을 많이 토했다면 그나마 좀 그럴 텐데 며칠 2, 3일 내에 사서 꼭대기인지도 모르고 사서 꼬꾸라진 거 그대로 두드려 맞았다면 상당히 뼈 아픈 그런 상황이다. 2차 전지도 소재단 크게 밀리고 있죠. 여기 셀 관련은 몰라도 여기는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그렇게 흔들림 큰데도 LG화학은 아침에 3.5% 갔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포인트다. 다시 한번 확인되죠?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총 상해 아닙니까? 선물을 후들겨 패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 외국인은 오늘도 사줬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도 비교적 잘 지켜준 겁니다. 올라탔고 옆으로 스물스물 그냥 조정받고 있으니 오늘같이 크게 밀리는 장에도 1% 같으면 외국인 사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자, 만약에 오늘 미국이 반등을 하고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이내에 반등한다면 아마 위로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가 LG와 다음으로 차선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나? 1% 풀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방송 돌려보십시오. 우연 아닐 겁니다. 우연치곤 너무 확률이 높잖아요. 기관외국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연기금 쓸어 담고 있으니까 LG화학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차순위는 삼성 SDI라 그랬습니다. 안 밀리네.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JYP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그래도 상승하다 좀 밀렸습니다. 0.65 다른 거 밀린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그죠?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무역 그죠? 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무역 양호했고 자, 대략 현대차 양호합니다.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LG 이노텍 여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241. 자, 그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는데 자, 태조 이방원 한번 챙겨보죠. 태조 이방원이 상당히 여러분들
끝물이니까 설거지 당하지 마라라고 닥터K가 방송에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끝물이니까 설거지 당하지 마시라. 설거지 안 당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큰 폭에 고점에서 잡았다면 손실을 볼 겁니다. 자, 이거 어저께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제 옆에 있는 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걔도 주식 경력 제법 됐거든요. 그죠? 내한테는 디스 제법 해요. 이거 가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더 빠진다? 근데 들고 있냐? 아, 뭐 20일 정도만 지지하면 또 여기 계속 지지했으니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일 빠진다에 나는 80% 걸게.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에 뭐 막판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장중에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 이게 금방 들어올릴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법 보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엘리어트 파동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 보거든요. 자, 1, 2, 3, 농담할 때가 아닌데 3, 그죠? 여기가 이거 왜 안 나와? 잠깐만요. 하나, 둘, 3판은 연장으로 걸렸다 봐도 될 만한 정도로 3, 4, 그리고 5 이렇게 왔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또 연장으로 더 간다고? 그렇게 보기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잘 못 지키고 처지면 A, B, C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장대 음봉 나오면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오늘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OCI도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추가 하락할 가능성 더 높다. 추가 하락하죠. 왜? 장대 양봉으로 15% 올랐으면 8%씩 조정받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추가 하락하잖아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추세도. 하락 추세. 그죠? 중이니까.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장대 양봉 10%입니다. 근데 오늘 들고 있거나 이거 와 10%나 빠져서 산다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무너뜨리는 순간 설사 하루 이틀 살짝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파동 상당히 많이 형성하면서 이거 파동이 한 달락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죠? 그럼 조정을 받으면 밑으로 크게 빠집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하나 솔루션도 그죠? 20일에는 걸쳐져 있습니다만 20일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추가 하락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현대미포 조선만 살아있다. 나머지 다 죽었다 했는데 다른 거에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대미포 낙폭이 작죠. 이게 다 추세 지지저항 겁니다. 다른 조선주 봐요. 무너졌죠.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런데 60일에서 한번 서잖아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선다고 무조건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양호한 모습 보이고 여기서 양봉 설 때 같이 그때 사는 것이지 60일 인근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필요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타이밍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장이 빠지니까 대전제는 시장이에요. 대여조선의 해양 며칠 올라온 듯 하나 그대로 꼬꾸라지면 이거 한번 더 꼬꾸라지면 저점 이탈할지도 몰라요. 조선주도 안 좋아요. 2차전지 중에는 아까 봤습니다만 LG화학 삼성 SDI는 잘 봐라. 최우선 관심 종목이다 하니까 안 빠져. 근데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4% 이후에 추가로 더 빠지죠. 자, 그리고 딴 건 볼 필요도 별로 없어요. LNF도 크게 밀리고 에코프로비엠 먼저 밀렸고 나노 신소재 10% 이후에 4% 더 밀립니다. 그죠? 추세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디스 많이 했죠. HLB 장대 음봉 나올 때 던졌으면 추가로 20몇 프로 안 두드려 맞는다니까? 안 던지고 있으니까 30몇 프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죠? 음봉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봉 무시하면 안 돼요. 중장기든 뭐든 크게 밀리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든 손절이든 그래야 추가로 안 손실 더 안 입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태양광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린뉴딜 그죠? 이쪽도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무너지고 있는데 이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거 봐요. 효성중공업
수소 계통입니다만 도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CS 윈드는 그나마 잘 버틴기고 있습니다.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더 이상 처지면 좀 별로지만 마지노선 58,000원 더 좋기로는 여기 59,000원대는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그죠? 이거 하나 정도 살아있지 나머지 다 별로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쳐졌고 상강 MNT도 동국 SNC도 오늘 7%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린뉴딜 태양광 그린뉴딜도 별로죠. 2차전지 봤고요. 방산 봅시다. 방산 현대로템도 20일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올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LIG 넥스원이 먼저 깨지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하고요. 원자력도 좀 전에 봤으니까 태조 이방원이 별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현대차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추세를 먼저 돌려내고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복귀 빠르겠죠. 눌림목 구간 이런 데다 포인트다 그랬고 안 밀려요. 그러니까. 게다가 기관외 국인 오늘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눌림목에서 잘 봐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따라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3일, 4일 전에 여기서 여기서 못 샀으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얼마? 한 19만 5천원권 정도. 여기 20일 인근까지 왔을 때한번 매수, 두번 매수. 적당히 한세번 매수 이렇게 하면 반등 놓을 때 만약에 여기만 확보가 된다면, 수익 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에다가 연기금이 그냥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차 다시 한번더 강조해도 모자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크게 오늘 코스닥도 크게 무너지고 했으니까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이네요. 셀트리온도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 일단 모든 이평선 이제 다 이탈입니다. 자,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16만 6천원권. 여기는 돌파된, 그죠? 장대 양봉 구간이고 전고점 구간이었으니까 16만 5천원권 여기까지 반드시 밀리더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또큰 폭으로 밀릴 수 있는 별로인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모든 이평선 코스피입니다. 모든 이평선 다 무너뜨린 상황이고 시그널도 새롭게 시작. 이게 뭡니까? 말이 자꾸 헷갈려. 그죠? 이 기간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으니까 새로운 기간, 그죠? 새로운 기간이 다시 시작될 때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이 붙었으니까, 그죠?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확산되려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쳐져야 확산될 거니까 비중 축소 확실히 하시고 인버스도 반드시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일단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자면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을 그죠? 힘없이 깨버리니까 전전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끌어당긴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다시 무너집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바라건대 이전 상황처럼 이렇게 아래꼬리 자꾸 달면서 자꾸 좀 반등하려는 시도가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양봉 못 세울 겁니다. 전부 다 21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아래꼬리라도 당겨주면서 버팅기 주는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 올라가면 더없이 좋겠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 첫 번째 여기 11,778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 가능성은 좀더 낮아질 것 같다. 장중에 이거 해외 선물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잘 그렇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도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궁금해하는 종목 있으면 종목 상담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